자, 그럼 이제 우리 연준을 또 훤히 보고 계신 우리 오건영 부부장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아유, 오랜만입니다. 아침에는 거의 처음인 것 같아요. 옛날에 좀 나오고. 옛날에는 많이 나왔고요, 아침에. 네, 네 작년도 네. 초부터는 이제 거의 저녁에 네. 나오게 됐죠. 네. 근데 이제 아침 팬들이 오건영 부부장을 한번 모셔달라고 여러분들에게서 제가 강권을 해서 회사 가다가 아, 예. 살짝 샜는데. 아, 예. 아, 아침에 여의도에 또 일이 있어가지고. 아, 일이 있었어요? 예, 예. 네. 그래서 또 오기 딱 좋은 날이라서. 예, 이렇게 왔습니다. 은행으로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죠? 작년도 8월에 돌아갔으니까요. 예, 예. 아직 1년은 안 됐군요. 네. 자. 훨씬 더 은행 원스러워 보입니다. 오늘 반팔 셔츠. 반팔 셔츠. FMC 의사록 발표됐는데. 아, 예. 팬데믹 위기 이후에 처음으로 테이퍼링이 언급됐다. 네. 그래서 어제도 저도 뭐 좀 해설을 해드리긴 했어요. 넘버업 그죠? 뭐 네. 이런 얘기도 나왔고 그런데 이거 테이퍼링 임박한 거냐? 아니다. 얘기들이 많아요. 네. 어떻게 아니, 봐요? 저도 어제 되게 요거 관련돼서 이제 질문해 주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네. 이제 설명을 좀 드렸는데 이제 첫 번째는 우리가 좀 생각할 게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테이퍼링을 이제 과거를 한번 돌아보면 2013년도 5월 달에 테이퍼링을 선언을 해요. 그러니까 네. 이제 아, 첫 번째 이제 테이퍼링이 뭔지도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고 네, 시작을 네, 하는 네. 게 나을 것 같은데 네. 결국에는 이제 이 용어 정리를 좀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양적 완화라는 건 돈을 이제 풀어주는 거겠죠. 돈을 공급해 주는 게 양적 완화면 그렇죠. 테이퍼링은 주고 있는 돈의 속도를 줄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월 1200억 달러씩 주고 있는데 월 1200억 달러를 갖다가 다음 달엔 1100억 달러 1000억 달러, 900억 달러 주긴 주는데 주는 속도를 줄이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수도꼭지를 조금씩 조금씩 잠궈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은 나오고 있는데 나오는 양을 조금씩 줄이는 거죠. 그래서 테이퍼링이라는 건 주는 걸 줄인다. 그러니까 주긴 주는데 줄이는 거다. 이게 테이퍼링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럼 긴축, 빨아들이는 게 뭐냐? 이건 이제 양적 긴축이라고 해가지고요. 이게 좀 어렵습니다. 양적 긴축이라는 건 사실 뭐냐면 사들였던 돈을 풀어줬던 것 같다. 이게 실제로 빨아들이는 건데 이게 과거 이제 그 스케줄을 보시면 13년도 5월 달에 테이퍼링을 선언을 해요. 네. 아, 이제부터 줄이겠습니다. 줄이는 걸 고민하겠습니다. 이게 딱 얘기를 하고 예. 실제 테이퍼링 들어간 건 14년도 1월에 들어가요. 예. 그러니까 타임라인을 잘 보셔야 되는데 13년도 5월에 선언을 하고 그다음에 14년도 1월부터 테이퍼링이 시작이 돼요. 예. 한 7달 그래서 줄였죠. 근데 줄인 다음에 1년을 줄였어요. 그래가지고 1년 동안 조금씩 조금씩 줄이니까 1년이 딱 지나서 14년도 12월 달에 끝납니다. 테이퍼링이. 예. 테이퍼링이. 그럼 더 이상 돈 주는 걸 끝낸 거죠. 계속 잠궈가지고 꾹 해서 이제 더 이상 한 방울도 안 나오게 완전히 잠궈버린 거죠. 네. 그게 14년도 말이고 15년도 이제 12월 달부터 금리를 인상했고요. 예. 그다음에 실제 아까 말씀드렸던 양적 긴축, 그러니까 예. 풀었던 돈을 빨아들이는 거, 예. 이거는 17년도 9월에 시작이 됐습니다. 아. 그러니까 타임라인이 굉장히 길어요. 그러니까 이제 네 단계가 있는 거네요. 네, 그렇죠. 위기 상황에서 양적 완화, 네. 그다음에 테이퍼링, 네, 그렇죠. 그다음에 금리 인상, 네, 그렇죠. 그다음에 양적 긴축, 네, 그렇습니다. 이게 네 단계군요. 예. 이게 이제 왜 이 말씀드린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거라서 이제 말씀 좀 한번 드렸던 거고. 예.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지금 얘기가 나온 게 테이퍼링에 대한 얘기가 이제 나왔다라고 이제 얘기가 되니까 사람들이 아 이제 테이퍼링 시작하는 거냐.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어떤 논의가 있었던 거냐면 테이퍼링을 할까 말까를 고민하자고 했던 거예요. 예. 그러면 테이퍼링을 할까 말까 고민을 하면 테이퍼링에 대한 플랜이 나와주겠죠? 그러면 뭘 하게 되냐면 테이퍼링을 갖다가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테이퍼링을 시작하는 게 아니라 테이퍼링 하도록 할게요라고 이제 선언을 하는 거죠. 예. 그럼 그게 어떤 거하고 똑같냐면 13년도 5월에 테이퍼링을 선언한 거하고 똑같지 14년도 1월에 얘기했던 테이퍼링을 시작한 거하고는 조금 다르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테이퍼링이 임박했다 이게 아니라 테이퍼링 선언에 대해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다라는 걸 명확하게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테이퍼링 선언이 임박했을지는 모르지만 테이퍼링이 임박했다라고 얘기하기는 네, 시기상조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포인트를 좀 가지고 왔어요. 예. 이게 영어 원문을 가져와서 말씀드리는 게 이제 영어를 잘하는 건 아닌데 영어 원문을 좀 보여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좀 가져왔습니다. 영어 잘하시는 걸 알고 있어요. 아닙니다. 저 인용문 좀 한번 잠깐 열어주시면 네. 네. 이제 보면 그 의사록의 이 부분 때문에 지금 이제 어제 난리가 났던 건데 이렇게 나온 거죠. 넘버 오브 파티스펀츠라고 하죠. 그러니까 12명의 위원들이 모여가지고 다수결로 금리 인상이나 이런 건 이제 결정을 해요. 네. 근데 넘버 오브 파티스펀츠라고 하면은 한 두세 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명을 거론하면은 아마 제 생각에는 케플란 총재라고 어제도 뭐 테이퍼링 해야 된다고 얘기했던 분이 있어요. 네. 케플란 총재라는 분하고 메스터 총재라는 분인데 이분들이 아마 제 생각에는 테이퍼링을 선언 이제 좀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을 것 같고 플러스 한 명이 더 한두 명이 더 계실 것 같은데 누군지는 아직 감은 그러니까 안 잡힌다. 두 명은 아니라는 거예요. 커플업이라고 두 명이었으면 그렇죠. 커플업이라고 하죠. 예. 넘버업이기 때문에 최소 세 명. 예, 세 명 네 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예. 이제 그분들이 뭐라고 하냐면 서제스트라고 하죠. 제안했다. 예. 뭐라고 하냐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단어 if가 나옵니다. 이게 가정문이죠. 예. If the economy continued to 그러니까 경제가 continued to make rapid progress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예. 빠른 레이피드한 프로그레스를 갖다가 이어간다면 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 빠른 진전이 계속해서 나타난다면 예. 어디를 향해서 그러니까 커미티 스골이라고 나와요. 예. 위원회의 그러니까 목표. 위원회의 목표죠.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물가가 오른다, 성장이 나온다. 이제 여기에 대해서 빠른 개선세를 이어간다라고 한다면 네. 그럼 뭐라고 하냐면 it might be appropriate라고 해요. 그러니까 적절할 것 같다. 뭐가 at some point in upcoming meetings라고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upcoming meetings입니다. 다음 회의. 그렇죠. 그러니까 미팅이 아니라 meetings입니다. 다음에 두세 번 정도 아. 있을 회의 중에 한 번 정도는 어느 포인트에서는 네. 무엇을 고민하는 게 적절하냐면 to begin discussing a plan. 그러니까 플랜을 이제 계획을 갖다가 논의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얘기하죠. 어떤 거냐면 adjusting the pace of asset purchases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asset purchases가 양자 관하거든요. 자산을 사들이면서 돈을 찍어 뿌려주는 거잖아요. 예. 그 속도의 페이스를 갖다가 조절하는 게 필요한 아. 논의를 갖다가 그 플랜을 갖다가 한번 계획해 보는 게 적절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영어를 갖다 해석해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네. upcoming meetings라는 말이 나오면 앞으로 몇 번 있을 회의에서 이게 논의가 될 것 같다는 얘기고 논의가 된 다음에 선언이 되겠죠. 그럼 선언이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13년도 5월의 그 선언이에요. 네. 그럼 13년도 5월에 선언한 다음에 과거 플랜대로 보시면 네. 14년도 1월에 양적 완화가 시작이 됐었던 그 테이퍼링이 시작이 됐었던 거죠. 네.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업커밍 미팅즈에 대한 얘기를 조금만 더 해드릴게요. 네. FOMC는 45일에 한번 합니다. 네. 45일에 한번 하면 이제 언제 하냐면 4월 말에 했었거든요. 4월 네. 27일, 28일, 4월 28일 날 했었어요. 그리고 6월 중순에 하겠죠. 그럼 4월 말에 했으면 6월 중순이죠. 45일이니까. 그 다음에 7월 말에 하는 거고 그 다음에 9월 중순에 하는 거고 이제 45일에 한 번씩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네. 그럼 앞으로 몇 번의 미팅이란 얘기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6월 중순에 한 번 하는 거, 7월 말에 하는 거, 그 다음에 9월 중순에 하는 거 이 세 번 안에 이제 이게 논의가 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거고요. 네. 그런 다음에 선언이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이거는 제 말씀이 아니고 이제 시장 컨센서스, 시장에서 이제 전문가들이 하고 있는 얘기인데 네. 굉장히 좀 일리가 있어요. 네. 말씀 좀 드려보면 일단 6월 달 얘기는 조금 성급하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건 저도 좀 이제 뒤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좀 저도 동의하는 부분이고요. 네. 6월 달은 이제 며칠 안 남았잖아요. 6월 17일이면 며칠 안 남았는데 그러면 7월 말에 이게 이제 진행이 될까라고 하면 사실 이게 뭐 손가락 다섯 개 안 아픈 손가락 없다든지 이렇게 얘기할 이 비유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회의가 그러면 1년에 보통 8번 있잖아요. 45일에 한 번 하면 그렇죠. 45 곱하기 8을 하면 이제 360이 되니까 네. 보통 이제 1년에 8번 있는데 3, 6, 9, 12월 달에 하는 회의가 중요합니다. 예. 이제 보통 이제 1, 3, 5, 7에 하는 회의가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그래서 3, 6, 9, 12에 하는 회의가 되게 이제 포인트가 있거든요. 엣지가 있어요. 그 회의들이. 그 회의에서 보통 중요한 게 결정이 되지 7월 달 회의에서 그렇게 중요한 게 결정된 적이 별로 없어요. 네. 그래서 오케이 그럼 7월은 좀 패스하면 그럼 언제가 있냐라고 하면은 9월 달 회의 전에 9월 중순에 회의가 있잖아요. 네. 8월 말에 뭐가 있냐면 잭슨홀 회의라는 게 있어요. 그 휴양지에 가서. 예, 그 휴양지에서 어떤 왜 이게 중요하냐면 휴양 이 잭슨홀에서 하는 이 미팅이라는 건 뭐냐면 각국의 중앙은행이나 재무장관들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경제적인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 다 모여서 함께 회의를 하는 거예요. 지금 미국에서 통화정책을 전환한다라고 하는 건 미국만의 이슈가 아닙니다. 전 세계의 이슈가 되고요. 그럼 전 세계에서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어나운스가 되고 사실은 커뮤니케이션이 될 필요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보통 굉장히 중요한 선언들이 그 8월 말에 있는 잭슨홀 미팅에서 보통 이제 선언이 되는 경우가 좀 많아요. 그런 다음에 9월 중순에 회의가 따라오잖아요. 네. 9월 중순 회의에서 그 회의에서는 그 잭슨홀 때 결정된 것 갖다 서포트해 주는 그런 형태로 이제 두 번 정도 텀을 두고서 이제 해결을 해 주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이 잭슨홀 연설을 과거에 잠깐 보시면 네. 2010년도에는 이제 그때 버냉키 연준 의장이었거든요. 네. 그분이 이제 2차 양적 완화를 거기서 이제 선언을 하게 되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도 잭슨홀 연설에서는 이제 제가 이제 그때는 저기 이 방송에서 그 저
줌으로 하는 방송에서 말씀드렸는데 네. 그 평균 물가 목표제라고 해서 아, 그렇죠. 연준의 통화 정책 대전환에 대해서 이제 네. 발표를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제 8월 달 잭슨 홀 연설에서 아마 이제 테이퍼링에 대한 아웃라인이 나올 것 같고 그런 다음에 9월 달에 이제 실제로 선언을 하게 될 것 같고 그런 다음에 몇 달 정도 텀을 두고 테이퍼링이 시작될 것 같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네. 이제 다시 정리하면은 결국에는 어제 얘기했던 거는 테이퍼링이 임박했다는 게 아니라 테이퍼링에 대해서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 요 얘기가 됐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실제 컨센서스가 크게 바뀌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현재는 그래서 7월 말이나 아니면은 8월에 있는 잭슨홀 미팅에서 얘기가 될 것 같다. 요 정도고요. 그리고 예년에 예. 비하면 그러면 그 텀을 둘 거기 때문에 적어도 오근영 부부장이 보면 올해 내로는 테이퍼링 시작 안 하네요. 아직은 이제 내년 초 정도로 보는 게 일반적인 시각인 것 같고요.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번에도 한번 나와서 이제 말씀드렸지만은 네. 13년도 테이퍼링 과정에서 보면 뭐든지 다 작용과 반작용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게 동일한 상태, 아무런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제가 테이퍼링 선언, 근데 다 똑같죠, 멀쩡하죠. 그러면 실제로 13년도 9월에 테이퍼링이 시작했어야 돼요. 근데 테이퍼링 선언하니까 이게 작용이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반작용이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이머징 국가들부터 시작해서 다 난리가 나요. 텐트럼. 예, 그렇죠. 텐트럼이 나오고 막 주식시장 흔들리고 하니까 텀을 좀 들게요 한 다음에 14년도 1월에 이제 테이퍼링을 시작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는 이제 테이퍼링 선언 이후에 시장의 움직임들까지 이제 실제 보면서 네. 우리 지표의 움직임들까지 보면서 이제 실제 테이퍼링이 들어가려면 약간의 텀 두기가 이제 필요할 것 같고요. 이제 요거는 이제 첨언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릴까 하는 건데 네. 요거 이제 이 저기 그 아까 전에 보면은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가정문으로 얘기를 했어요. 많이 뭐라고 했냐면 경제가 지속적으로 빠른 회복세를 이어간다면 하겠다 네. 이제 이런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걸 한번 잠깐 보는 겁니다. 이 FOMC 의사록은 FOMC가 발표 이거 있었던 3주 후에 발표가 돼요.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3주 전으로 가면 4월 말에 있는 FOMC 4월 28일 날 했었던 얘기란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4월 28일 날 그러면 연준의 12명의 위원들은 무슨 데이터를 갖고 논의를 했을까? 예. 이걸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4월 달에 발표된 지표들이 다 서프라이즈였어요. 그렇죠. 고용 지표가요. 90만 네. 명 채용이 일어났고요. 엄청 좋았죠. 그리고 물가도 팍 튀어 올랐고요. 산업 생산, ISM 제조업 다 난리가 났었어요. 그러니까 엄청났거든요. 필라델피아 제조업 지수도 난리가 났고. 그래서 진짜 엄청난 서프라이즈입니다. 그러니까 4월 달 자체가요. 그냥 진짜 그야말로 뜨거웠어요. 지표 자체로. 근데 그럼 이제 그 뜨거운 지표를 보면서 4월 말에 회의를 해요. 그럼 여기서 이제 저희가 이제 위원입니다. 4월 달 지표 보니까 모든 게 서프라이즈, 퍼펙트입니다. 이보다 좋을 수 없어요. 그랬더니 이제 정 프로님께서 얘기하신 거죠. 이런 식으로 가면 테이퍼링 논의해야겠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자, 드디어 이제 5월로 들어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4월 28일이 이제 지났어요. 그래서 5월로 딱 들어왔습니다. 5월 첫날, 그러니까 매월 첫날 뭐가 발표가 되냐면 ISM 제조업 지수가 발표가 돼요. 그렇죠. 네. 그게 예상보다 안 좋았어요. 그 4월 달 지표 대비 꺾여 내려왔거든요. 이 느낌인 거죠. 생각보다 이 느낌이었죠. 근데 네. 여기서 결정타가 하나 날아오는데 언제 날아오냐면 5월 이제 그 첫째 주 주말에 그 금요일에서 토요일 날 넘어간 첫째 주 주말에 뭐가 발표가 되냐면 고용지표가 고용지표. 발표됩니다. 5월 달에 발표된 4월 달에 고용지표를 5월에 발표하죠. 네. 고용지표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참혹했죠. 예상치의 4분의 1이 나왔어요. 네. 그렇죠. 100만 명 예상했는데 26만 명 나왔어요. 네. 그걸 딱 보면 느낌이 어떨까요? 그러니까 이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4월 28일 날 회의에선 4월 초에 있었던 91만 명의 고용 지표를 보면서 서프라이즈로 다 파티를 했던 거죠. 야, 이거면 테이퍼링 해야겠는데 이거였죠. 이거 몇 달 더 가면. 네. 근데 5월 첫째 주에 발표가 된 건 그거잖아요. 4분의 1 토막 난 거잖아요. 그 이후에 나왔던 지표들이 소매 판매 지표도 예상보단 좋지 않았고요. 괜찮긴 했지만 예상보다 좋진 않았고 이제 오늘 새벽에 필라델피아 제조업 지수가 발표가 됐는데 생각보다 안 좋았어요. 안 좋죠. 예, 생각보다 안 좋았어요. 네. 딱 하나 올라온 건 튀어 오른 건 뭐냐면 강하게 서프라이즈 준 거는 소비자 물가 지수 하나만 서프라이즈였습니다. 그러면 성장 관련 지표가 다 주저앉는 모습이었거든요. 주저앉는다는 표현은 그렇고 네. 우리 예상보다는 좀 주춤하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 의사록은 4월 말에 했던 얘기를 그대로 옮긴 거예요. 네. 4월 말에 5월 달에 어떤 지표가 발표될지 이 사람들도 몰랐겠죠. 예, 그러면 이분들이 그럼 만약에 지금 모여가지고 얘기한다면 어떤 얘기를 할까? 4월 달의 지표를 보고 하는 게 아니라 5월 달의 지표를 보면은 생각이 바뀔 수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5월 첫째 주에 고용 지표 그 진짜 참혹하게 발표가 딱 된 다음에 클라리다 부의장이 나와가지고 딱 뭐라고 하냐면 와 이게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아직도 멀다는 걸 보여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옐런 재무장관도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막연한 낙관론만 가지고 있을 게 아니라 앞으로의 회복이 네. 울퉁불퉁할 거라는 걸 알려주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요거 의사록 발표된 게 어제였잖아요. 네. 어제 새벽에 이제 블라드 총재가 발표를 해요. 네. 연설을 하고 이제 그 애틀랜타 연은에 아까 조지아 얘기하셨는데 그렇죠. 애틀랜타 연은에 이제 보스틱 총재도 나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이거 아직까지는 정책을 바꿀 때가 아니라고 생각을 네. 한다라고 명확하게 얘기해 줍니다. 그러니까 의사록 보고 사람들이 깜짝 놀랐을 거 아니에요. 네. 그걸 바로 이제 뭐라고 해줘 실드 치려고 들어온 그런 그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네. 의사록 발표라는 건 4월 말에 4월 달 한 달 동안 발표됐었던 그 거대한 서프라이즈 지수를 보면서 얘기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영어로 정확하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make rapid progress라고 얘기를 하죠. rapid progress가 계속 이어진다면이란 표현을 썼어요. 그런데 네. 5월 달의 지표를 보면은 rapid progress라는 말이 생각보다 맞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몇 달의 지표를 더 지켜보게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앞서 말씀드릴 때 몇 번의 회의가 있고 네. 6월 달 회의, 7월 달 회의, 9월 달 회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6월 달 회의는 조금 성급하지 않을까요? 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5월 달의 지표가 생각보다는 좋지 않았다라는 걸 보면서 연준 위원들도 6월 달에는 잠깐만 우리 4월 달에 너무 흥분했던 것 같아. 이제 이런 얘기들을 물론 이제 의사록에 그렇게 얘기 안 하겠죠. 네. 이제 그런 이제 톤다운이 약간 좀 나타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서 말씀드립니다. 야 카플란, 아, 너 너무 성급하다니까. 그렇게 네. 커피 마시면서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죠. 네, 그렇죠. 적어도 6월 달에는. 네. 그죠? 저기 이게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연준 의사록 보면서 이제 어제 그 테이퍼링에 대한 얘기가 나왔다. 네. 이건 4월 말에 버전에서 나온 얘기다라는 말씀 좀 드린 거고요. 제가 조금만 좀 다른 얘기를 좀 이게 재미없어 하실 수 있지만 이제 요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네. 저는 이제 요번에 그 논의를 보면서 조금 좀 다른 쪽을 좀 본 게 있는데 네. 좀 눈길을 사로잡았던 거 이 의사록을 이렇게 보면은 좀 눈길을 사로잡았던 포인트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네. 제 생각엔 그 테이퍼링 논의보단 요게 좀 더 중요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는데 네. 첫 번째는 아마 이제 그 다들 이 얘기를 아침부터 들으면 별로 안 좋아하실 것 같은데 스탠딩 래퍼라는 거에 대해서 논의를 했어요. 예전에 한번 강의하셨던 거예요.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이게 이제 그때도 아침 방송 나와서 막 말씀드릴 때 이제 19년도 하반기에 막 래퍼 시장 난리 났었을 때 스탠딩 래퍼라는 게 이제 논의가 됐는데 이게 스탠딩 래퍼는 뭐하고 비슷하냐면 이게 이제 버전마다 다 동네마다 버전이 달라서 저도 이게 뭐 말씀드린 그런데 네. 그 알라딘의 요술 램프 있잖아요. 네. 그 지니? 예, 지니 그 있잖아요. 알라딘의 요술 램프를 보면 제가 어렸을 때 봤던 버전 중에 뭐가 있냐면 알라딘의 요술 램프 말고 그 반지의 요정도 있어요. 아, 반지의 요정은 뭐냐면 이제 그 뭐 이게 요구하니까 아, 그렇게 어려운 건 저 알라딘의 요술 램프한테 얘기해라. 뭐 이렇게 얘기 약간 버전의 애가 하나 있어요. 네. 도와주긴 도와주는데 약간 좀 이게 모자란 그런 애가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뭐하고 비슷하냐면 양쪽 하나는 그 요술 램프는 그 진이고요. 알라딘의 요술 램프. 이 스탠딩 래퍼라는 거는 이 반지의 요정 정도? 예, 그 정도로 보시면 되니까 약간 양쪽 하나보다는 많이 약한. 근데 도움은 되는 유용한. 이제 그런 애라고 좀 생각하시면 되는데 네. 스탠딩 래퍼는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국채를 잔뜩 갖고 있습니다. 국채를 막 샀어요. 근데 국채라는 건 아무리 안전자산이라고 해도 10년 동안 10년 국채면 10년 동안 돈이 묶이죠. 그렇죠. 중간에 시장에 내다 팔아야 되긴 하는데 너도나도 국채를 팔 때가 나타나게 되면 다들 현금 갖고 싶어가지고 너도나도 국채를 내다 파는 국면이 펼쳐지면 국채를 팔았을 때 손해를 너무 많이 봐요. 그렇죠. 그럼 이제 저는 생각하지도 않았던 손실이 나게 되니까 굉장히 참혹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상황이 어떤 거냐면 양쪽 하나라는 건 사람들한테 장기 국채를 비싼 값에 그 중앙은행이 돈을 찍어서 사주고 그렇죠. 그 다음에 사람들한테 현금 캐쉬를 갖다 주입을 해주는 겁니다. 예. 자 이제 비싼 값에 사줬으니까 딴 거 해 이런 식으로 이제 캐쉬가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양쪽 하나라는 건 실제로 사주면서 캐쉬를 주는 거죠. 이것처럼 좋은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 자산 규모에서 제 자산에서 결국에는 이제 그 국채 장기 국채라는 게 빠져나가고 캐쉬가 들어오니까요. 그렇죠. 네. 근데 양쪽 하나가 이제 예를 들어서 끝난다라고 가정을 하면 아무도 제 걸 안 사주잖아요. 그럼 갑자기 캐쉬가 부족하면 어떡하죠? 캐쉬를 구해야 될 텐데 어떡하지? 이렇게 할 때 그래서 이 캐쉬를 갖다가 구하기 위해서는 시장에 나가가지고 국채를 팔아야 돼요. 그렇죠. 국채를 팔아야 되는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엄청난 재정 정책을 쓴다는 얘기 나오잖아요. 그럼 국채가 쏟아져 나오고 장기 국채가 막 쏟아져 나올 수도 있어요. 채권 가격 떨어지네. 그렇죠. 그러면 팔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장기 국채 공급이 너무 많으니까 지금 팔면 손해 보거든요. 그럼 어떡하지? 현금을 구할 방법이 없는데 이럴 때 갑자기 이제 정프로님이 등장하시는 거죠. 나한테 맡겨. 돈을 빌려줄게. 네. 이걸 갖다가 담보로 맡기고 담보 대출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다들 캐쉬가 없어요. 아무도 캐쉬가 없어요. 정프로님도 캐쉬가 없으세요. 네. 다 장기 국채 갖고 계세요. 그러면 아무도 저한테 단기 대출도 안 해주거든요. 그럼 저는 진짜 주저앉아서 망할 수밖에 없죠.
장기 국채를 진짜 낮은 값에 던진 다음에 캐시를 구하거나 아니면 앉은 자리에서 죽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누가 나서는 거냐면 연준이 나섭니다. 스탠딩 래퍼라는 건 뭐냐면 당신의 곁에 서 있을게요 라는 얘기고요. 스탠딩이 래퍼라는 건 뭐냐면 래퍼는 제가 장기 국채를 맡겼을 때 단기로 대출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스탠딩 래퍼는 양적 완화를 해가지고 실제로 사주는 것까지는 아닙니다. 근데 제가 예를 들어서 캐쉬가 모자랄 때 캐쉬가 모자랄 때 언제든지 나한테 오세요. 담보대출. 정프로님이 돈이 없을 때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페드가 있으니까 페드한테 네. 오세요. 제가 담보대출 해드릴게요.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그 스탠딩 래퍼에 대해서 고민을 한다. 그 얘기가 이제 있었어요. 굉장히 조금 꽤 많은 면으로 이제 논의가 됐었고요. 이건 뭘 얘기하냐면 이제 테이퍼링이 시작되고 양적 완화가 끝나잖아요. 그럼 시장에서 굉장히 걱정하고 있겠죠. 그리고 단기 금융 시장에서 어떤 쇼기 나타날 수도 있어요. 시약이. 근데 거기에 대한 안전핀을 지금 이제 페드도 고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스탠딩 레포라는 얘기가 이제 요번에 등장했다라는 네. 게 하나가 있고요. 다른 하나는 요거는 이제 금융 안정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금융 안정이라는 건 뭐냐면 결국엔 금융시장이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아야 됩니다. 안정적으로 운영이 돼줘야 그렇죠. 되거든요. 근데 이 금융시장이 막 뜨거웠다 차가웠다 너무 버블이 일어났다가 막 자산 침체가 일어났다 이러면 큰일이죠. 그렇죠. 버블이 일어나면 밑으로 깨져서 던졌을 때 막 머리가 깨져버리는 거잖아요. 버블 붕괴라는 것도 굉장히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금융안정이라고 하는 건 너무 시장이 뜨거워지거나 이런 것에 대한 경계감을 예. 나타내줘야 되는데 이번에 이제 의사록을 보면은 어우 제 생각엔 요즘 연준 의사록이 무슨 저 주식 분석하는 책 같아요. 보면 뭐 나스닥 테크주 뭐 이런 얘기들도 막 나오고 그러거든요. 성장주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네. 그래서 이제 보면은 실제로 연준에서도 지금의 자산 가격 상승에 대해서 상당히 좀 걱정하라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면 한 일주일 정도 된 것 같아요. 연준에서 이제 반기 금융안정 보고서라는 걸 내거든요. 그 금융안정 보고서에서 이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은.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무 자산 가격이 많이 올라가지고 너무 자산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건 좀 우리가 좀 걱정을 좀 해야 될 것 네. 같다. 만약에 자산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했었을 때는 이런 상황에서 자산 가격을 들어올려주는 저금리라든지 이런 부양책이 사라졌었을 때는 자산 가격이 하락할 수 있는데 네. 많이 올랐던 자산 가격이 하락을 하게 되면 경제에 충격을 줄 수가 있다. 그렇죠.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금융안정 보고서 끝에 뭐라고 끝나게 되냐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현재 은행들이 충분한 자본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그 금융 안정에 대해서 좀 대비를 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자본을 쌓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해줘요.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의사록에 예, 아니 그 저기 의사록이 아니라 그 반기 금융안정 보고서에서 예. 예, 그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은행이 추가적으로 자본을 쌓아야 된다는 건 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은행은 캐시가 있으면 대출을 해줘야지 돈을 벌죠. 그럼 캐시가 막 흘러나가잖아요. 그럼 경기가 뜨겁게 달아질 겁니다. 네. 시중에 돈을 풀어주니까. 근데 은행이 캐시를 갖다 대출해주는 게 아니라 쌓아놓는 거죠. 왜냐하면 자본을 확충해야 되니까 방패막을 만들어야 그렇죠. 되니까. 네, 그러면 실제로 금융 실물경제 쪽이나 금융시장 쪽으로 흘러나가야 되는 캐시를 어느 정도는 제어를 하는 거죠. 면이 생겨날 네.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연준 이사들 중에서도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어떤 분들이 있냐면 이런 얘기를 해요. 지금의 자산 버블이 나타나고 있는데 얘를 금리를 인상하거나 네. 양적 완화를 중단하거나 이런 걸로 자산 가격을 갖다가 제어하려고 하지 말고 무언가 규제, 제도적인 걸로 규제를 하는 게 어떠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대표적인 케이스 중 하나가 이제 그 은행들에 대해서 대출 규제라든지 자본 확충 규제 같은 걸 하는 방법들이 있고요. 배당을 좀 덜하게 한다든지 그런 부분들도 것. 고민을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거 원문이 아니라 그 기사에 인용된 부분을 좀 가져왔는데 잠깐만 네. 좀 기사 하나 그렇죠.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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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드의 이제 반기 금융안정 보고서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이거 다 읽으면 너무 지루하실 것 같으니까 네. 제가 빨간색으로 표현한 부분만 읽어드릴게요. 네. 두 번째 줄에 보면 보고서는 높은 자산 가격은 미 국채 수익률이 낮은 수준을 지속할 것이라고 가정한다. 하지만 일부 자산의 밸류에이션은 역사적인 정상 범주에서 상대적으로 높다. 자산 가격이 높다는 얘기죠. 네. 이러한 환경에서 위험 심리가 위축되어 발생하는 급격한 하락에 자산 가격이 취약해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밑에 보시면 금융 시스템이 적절한 안전장치를 보유하도록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으며 브레이너드 이사는 이제 이 사람이 되게 중요한 키맨 중에 하나예요. 연준에서는. 네. 브레이너드 이사는 특히 은행들이 경제 팽창기 동안에 침체에 대비한 완충 장치로 자기 자본을 늘려야 한다고 충고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 네. 연준 의장으로 호명이 되는 사람이에요. 어떤 정도 되는... 레벨이죠. 네. 네. 되게 이제 좀 굉장히 키맨 중에 한 분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온다라는 거는 페드에서도
뭔가 이제 빠른 금리 인상으로 자산 가격을 조절하다 이런 것들보다는 규제에 대한 얘기들이 좀 아마 이제 흘러나오게 되지 않을까 좀 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이제 서두에서 이제 비트코인 규제 이런 말씀도 아까 전에 잠깐 하시는 것 같은데요. 물론 이거하고 연관이 돼 있는지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자산 가격이 너무 뜨거워지는 것에 대해서 은행권의 규제나 이런 것들이 좀 들어올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 최근에 보면 이제 은행주들도 굉장히 뜨거워지고 네네네. 있었잖아요. 이런 것 이런 이슈들에 대해서는 다소나마 이제 악재 같은 걸로 중장기적으로 좀 바라볼 필요는 네. 있지 않나 그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네. FOMC 의사록과 그 반기 금융안전보고서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저희가 들었고 또 테이퍼링이 임박해 있지 않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신 건데 근데 어쨌든 스탠스가 조금 좀 헷갈리는 게 아, 그렇게 뭐 적극적으로 막, 에? 막 통합팽창도 하고 재정 막 이런 거 풀려고 했던 옐런이 아, 예. 2주 전쯤입니까? 네. 야, 이 상태로 가면 금리 좀 올릴 수도 올라갈 수도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해서 뜨악 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네. 테이퍼링 언급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뭐가 좀 바뀌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신단 말이에요. 그건 어떻게 봐야 돼요? 아, 예. 그 옐런 재무장이 어린이날 그 말씀하셨고요. 하필이면 네. 어린이날.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저도 이제 깜짝 놀랐었죠. 무슨 소리지 해가지고 깜짝 놀랐는데 의도가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첫 번째는 의도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 금리 인상을 고민하는 그런 케이스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그 예, 만약에 옐런 재무장관이 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 이 얘기가 아니라 테이퍼링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으면 정말 긴장했을 것 같아요. 정말 고민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아까 서두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 로드맵을 말씀드렸죠. 추구 전략의 로드맵. 각 단계 양적 완화를 한 다음에 제일 처음에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냐면 테이퍼링부터 시작해야 돼요. 테이퍼링을 시작하고 그 다음에 금리 인상을 하죠. 네. 그 다음에 양적 긴축에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참고로 과거에는 13년도 5월에 선언을 하고 테이퍼링을 14년 1월에 테이퍼링을 했고 15년 12월에 금리 인상을 시작을 했죠. 예. 그러면 금리 인상이라는 건 꽤 먼 얘기예요. 그렇죠. 지금도 컨센서스는 뭐냐면 테이퍼링은 내년 초에 시작이 될 것 같다. 이게 컨센서스고요. 두 번째는 금리 인상은 2023년 말이나 2024년 초에 할 것 같다. 이게 현재 시장에서 일반적으로 말하는 이제 컨센서스입니다. 그러면 옐런 재무장관이 23년, 24년으로 예상되는 걸 지금 얘기할 필요는 없잖아요. 굳이. 이거는 현실성 있는 얘기를 한 게 아니고요. 네. 만약에 옐런 재무장관이 테이퍼링을 고민해야 될 것 같다면 굉장히 계산이 복잡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바로 앞에 있는 걸 얘기하면 와 이거 뭔가 있구나. 이 생각인데 지금 금리 인상을 논의할 정도의 레벨은 테이퍼링 훅 건너뛰고 네. 그럼 테이퍼링을 막 바로 한꺼번에 줄여버리고 금리 인상부터 들어오고 이걸 논의할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그럼 옐런 재무장관이 그럼 굳이 이 얘기를 왜 했을까? 시장에서 일단 기본적으로 금리 인상을 얘기했기 때문에 테이퍼링이 아니라 생각보다 강하게 받아들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아, 그냥 이렇게 한번 구두성 경고 정도구나 이제 이런 얘기로 좀 받아들이는 것 같고 네. 저는 이제 앞으로 좀 이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게 될 것 같아요. 네. 뭐냐면 페드는요. 연준은 기본적으로 인플레이션 파이터입니다. 네. 전 세계에서 모두 다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쓸 때 혼자 눈 뜨고서 인플레이션만 눈을 부릅뜨고 쳐다봤어요. 물가가 올라오는 징후만 보려면 때려버렸거든요. 그래서 물가를 갖다 항상 안정시키는 데 앞장섰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물가 네. 하면은 저 사람이에요. 인플레이션 때려잡는 이제 파이터였는데 요즘 뭐라고 하냐면 물가가 올라와도 아 일시적이야. 괜찮아. 신경 쓰지 마. 그러니까 모두가 걱정. 아니, 오히려 다른 사람들 걱정 안 할 때 혼자 걱정했거든요. 저분이. 혼자 인플레이션 혼자 체크해줬거든요. 근데 모두가 인플레이션 걱정하는데 혼자 탁 팔짱 끼고서 걱정 마. 일시적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시장에서 말하면 뭐야?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야 물가를 조절해주는 의무를 갖고 있는 연준이 팔짱 끼고 있다. 야 이러면 난리 나겠다. 물가 날아간다. 그러면 물가가 팍 튀어버리잖아요. 그럼 지금 일시적이야 이랬던 페드가 갑자기 뛰어나와가지고 뭐라냐면은 야 금리 인상에 난리가 나는 거죠. 그러면 안 했던 정책을 갖다 너무 급진적으로 확 땡겨 버리잖아요. 그럼 자산시장 박살나고 큰일 나겠죠. 그러니까 이제 시장에서 이런 것들을 걱정하는 겁니다. 물가가 갑자기 뛰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물가를 물가에 내놨냐 이제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는 거죠. 페드가. 그래서 연준에 대해서 막 이런 경고 같은 걸 하고 있는데. 네, 서머스 같은 날 대표적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 서머스가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서머스는 13년도 14년도에 야
물가 오르기 정말 힘들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세큘라 스태그네이션이라는 말을 해요. 장기 침체, 구조적인 장기 침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던 네. 거거든요. 그래서 물가는 못 오를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최근에 나오는 정책들을 보면서 그리고 연준도 팔짱 딱 끼고 있는 것 보면서 그다음에 정부에서 돈을 엄청나게 푸는 걸 보면서 이제 이분도 걱정이 되는 거죠. 야 이렇게 가면 통제할 수 없는 인플레이션이 찾아와. 물가 못 오를 것 같다고 했던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것 때문에 막 난리가 나고 했었는데 이제 서머스가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숨을 푹 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단 뭐 너네들이 그 재무부 장관이고 너네가 이제 페드니까 연준을 지금 하고 있으니까 현직이니까 내가 특별히 할 말은 없지. 요 정도만 조언을 해줄게요라고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그 기사를 하나 가져왔는데 지난주에 예. 한 조언을 하나 좀 읽어드릴게요. 예. 기사를 보시면 이제 로렌스 서머스의 조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서머스 전 장관은 인플레이션이 더 상승할 경우 연준의 접근법으로는 연착륙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바이든 행정부에 세 가지 해법을 제시한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빨간색으로 줄을 그었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냐면 우선 공개적으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더 많이 나타내 장래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를 누그러뜨리라고 권했다. 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팔짱 끼고 있지 말고 말로라도 걱정하고 있다는 얘기 해라. 일시적이야. 난 걱정 안 해. 이런 얘기 하지 말고 걱정은 되는데 이 정도는 그래도 얘기를 해라. 그래야 시장이 내깔려 놔뒀다. 물가에 내버렸다. 물가를 물가에 놔뒀다. 이런 얘기 안 한다. 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다음에 두 번째 뭐라고 하냐면 빨간 줄만 볼게요. 또 연방 실업수당 추가 지급을 오는 9월에 또다시 연장하지 않겠다는 신호를 주라고 했다. 네. 자, 이게 뭐냐면 최근에 보면은 제조업이 이렇게 꺾이고 있잖아요. 제조업 지수가 생각보다 세지 않잖아요. 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원자재 구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반도체 구하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공장이 안 돌아가요. 첫 번째 이런 이슈도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사람을 구할 수가 없어요. 사람을 구할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이런 이유도 있죠. 추가 실업수당을 너무 많이 주니까. 일 안 하는 게 그렇죠. 맞다. 그래서 이제 뭐라고 하냐면 이분들이 그러면 6, 7월부터라도 일자리를 구하실 수 있게 9월 6일 날이 아마 만료일 거예요. 네. 그 이후로는 연장하지 않겠다는 얘기를 해라. 미리. 그래야 공급 사이드에서 공급이 안 일어나서 물가가 올라온 걸 제어할 수 있지 않겠어. 이렇게 두 번째 조언을 하는 거죠. 네. 세 번째 조언이 뭐라고 나오냐면 마지막으로 코로나 구호 기금, 그러니까 재정 부양책 4조 달러 뒤에서 붙는다고 하잖아요. 네네네. 이거 분배하는 속도를 늦춰라. 한꺼번에 때려붙지 말고 나눠서 넣어라. 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 세 가지를 딱 조언을 해줍니다. 이 세 가지가 저는 앞으로 그 옐런 재무장관도 그렇고 페드도 상당 부분을 좀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첫 번째 이제 말씀드렸던 게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더 많이 나타내라. 팔짱 끼고 아무 걱정 없어 이런 얘기 하지 말고 뭔가 그래도 한두 마디씩은 하는 게 좋다. 네. 예, 저는 옐런이 이거 실행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얘기 나온 다음에 그 옐런이 그 얘기하고 난 다음에 얼마 안 돼서 그때부터 케플란 총재가 테이퍼링 얘기를 시작했습니다. 아. 그리고 오늘도 한 번 더 하셨죠. 예, 그래서 아마 시장에서 너무 이제 이거 물가에 냅둬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제부터는 이제 테이퍼링에 대한 얘기나 네. 아니면 인플레이션이 약간 이제 걱정이 된다는 얘기를 조금씩은 하면서 네. 시장에서 인플레이션에 연준이 이제 포기했어 이제 이런 얘기 내깔려 놔두고 있어 왜 저러지 이런 생각 안 들게 아마 이제 열일한다 뭐 이런 얘기 뭐라고 해야 되지 이제 자기의 소임을 다할 것 같다 네네네네. 열심히 할 것 같다 이제 이런 느낌을 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네. 그러면 지금 우리 오건영 부부장님 잠시 물 한 잔 드실 시간 좀 드리고 네. 아 저희가 아 지금 뭐 얼마 30-40분을 그냥 쫙 해버렸는데 네 잠시 물 한 잔 드실 시간을 드리고 아 저희 잠시 광고 듣고 와서 계속해서 오건영 부부장님 네.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투자를 잘 하기 위해서는 개별 종목보다는 그 회사가 속해 있는 산업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3프로TV와 메리츠증권이 함께 만든 주식대학 겨울학기 강의에서 업종 기초교육들만 따로 모았습니다. 강의 이름은 기초교육이지만 내용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쉽다는 뜻의 기초가 아니라 꼭 필요한 기본기라는 의미의 기초교육입니다. 펀드 매니저들도 함께 듣던 업종 기초교육 코스를 여러분도 함께 배워보세요. 자세한 내용은 페이지 2 앱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박병창입니다. 매매 기술이라는 책 제목으로 나왔는데요. 작년에 2020년도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시장이 폭락을 했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주식을 계속 들고 있었으면 수익이 났겠죠. 그때 당시에 그러면 매수 신호가 있었냐 없었냐? 매수 신호가 있었습니다. 그 매수 신호가 뭐냐를 가르쳐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가 방송을 하면서 세세히 설명을 못 드리잖아요. 굉장히 추상적인 얘기고 그때 보여줬던 건 거의 대부분 제가 생각하기에는 타이틀만 보여드린 거고요. 실제로 그 왜 그렇게 되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세세하게 써놨다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들의 많은 선택을, 독자들의 많은 선택을 받고 있는 박병창 부장의 매매 기술 지금 하죠. 아, 근데 오건용 부부장 하고 하니까 광고 시간에도 거의 안 나가시네. 오히려 더 들어오시는데. 네. 빨리 들어오시고요. 그런데 어쨌든 그 자네델런이 의도된 발언인데 실수든 간에 나왔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네. 야, 이게 결국 인플레이션을 더 많이 보게 된 거 아니냐. 그죠? 네. 예,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지 않고 이게 뭔가 금융시장에 굉장히 파괴적인 뭔가 던질 거다 이런 얘기들이 많고 그래서 주시장을 올 여름에 좀 조심해야 될 걸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굉장히 늘었어요. 네.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주식까지는 제가 왜냐하면 주가라는 거는 금리만 결정을 하는 게 아니라 네. 유동성이나 페드의 정책만 결정하는 게 아니라 이제 뭐 펀더멘탈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있고요. 네. 제 생각에 이제 삼프로 TV에 나오시는 이제 주식 전문가분들 많으시니까 이제 그분들이 조금 더 종합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을 것 같고 저는 페드 사이드에서 어떤 식으로 통화 정책이 풀려 나가는지 지금 인플레이션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걸 좀 말씀을 드릴 필요가 네.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저는 좀 페드 쪽에서 얘기하는 부분이 조금 더 설득력이 있지 않나 이제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시장에서는 이거 물가 계속 올라가는 거 아니야? 난리 나는 거 아니야?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페드에서는 이거 일시적인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페드뿐만 아니라 ECB에서도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 네. 일시적인 물가 상승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비슷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인 물가 상승이다 그럼 이제 그 이유를 좀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물가 상승이 나타나는 이유는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이제 제가 이제 참 확실히 아침에 나오니까 이게 뒤에 그 예전에 총을 안 갖고 나온 느낌이 나는 게 이 뒤에 칠판이 있으면 얘기하기가 정말 편한데 칠판이 없으니까 뭐가 이제 되게 허전한 느낌이 지금도 방금 전에 뒤로 돌리고 있어요. 칠판 없어도 충분히 지금 이해가 되고 있어요. 이게 저기 말씀을 좀 드리긴 좀 이렇게 어렵긴 한데 이렇게 설명해 드릴게요. 두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 첫 번째는 기저효과라는 게 존재하고 두 번째는 모멘텀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네. 기저효과라는 거는 통계라는 건 어디까지나 그거죠. 물가가 올랐어. 딱 그러면 기준이 있어야 되죠. 무엇 그렇죠. 대비 올랐어라는 기준이 있어야 되죠. 네. 그래서 물가가 올랐다고 할 때 통계적으로 봤을 때 뭐라고 하냐면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전년도 이맘때, 작년도 이맘때 대비 물가가 올랐어 이걸 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두 개 보고 있는 게 뭐냐면 첫 번째는 유가죠. 네. 에너지 프라이스를 봅니다. 자, 그럼 지금이 이제 4월, 5월이잖아요. 네. 그럼 작년도 4월, 5월 달에 물가를 보는 겁니다. 네. 작년도 4월, 5월 달에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은 네. 국제유가가 마이너스 40불을 가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국제유가 마이너스 가는 거. 그러니까요. 물론 이게 선물시장이고 실물경제에서는 아마 제 기억에 미국에서 갤런당 1달러 밑에서 거래가 됐던 걸로 그렇죠. 휘발유가가 네. 그렇게 나왔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국제유가가 굉장히 이제 낮은 수준이었잖아요. 지금 아마 3달러 가까이 올라왔다고 들었습니다. 그럴 거예요. 그러면 작년도 이맘때에 비해서 지금 작년도 3, 4월에 비해서 지금 3, 4월은 국제유가가 팍 튀어 올라와 있잖아요. 65불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작년도 대비 지금의 물가 상승세, 에너지 가격에서의 물가 상승폭은 굉장히 크게 느껴지겠죠. 예.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봐야 되는 건 이 기저효과라는 걸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저효과는 이 에너지 가격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달러 가치에서도 나오죠. 그렇죠. 작년도 3, 4월에 보면은 안전자산인 달러로의 자금 쏠림이 좀 강하게 나타났었고요. 안전자산인 달러로의 자금 쏠림이 강하게 나타났었고 네. 그러다 보니까 그 달러 인덱스가 달러 가치를 나타낸 달러 인덱스가 103, 104까지 올라갔어요. 그리고 달러원 환율이 이제 그냥 달러 인덱스 하면 느낌이 없으실 것 같아서 네. 달러원 환율을 좀 말씀드리면 달러원 환율이 그때 당시 한 1250원, 60원 이렇게 됐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환율 자체가 굉장히 높았죠. 그런데 지금 보면은 환율이 달러원 환율이 어제 보니까 한 1130원? 환율이 이제 1250원에 비해서는 좀 많이 10% 정도 내려와 있죠. 네. 환율이 내려왔다는 거는 이제 미국 수입 물가가 이제 낮아진 이제 높아진다 이제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저효과 측면에서 물가가 올라갔다라는 게 이제 첫 번째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모멘텀이라는 건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모멘텀이라는 건
일시적으로 강하게 쏟아지는 걸 얘기하는데 첫 번째가 보복 소비죠. 지난 이번에 이제 소비자 물가지수도 보면은 라찡이라고 해가지고 여관비라든지 그 숙박비 같은 것들의 가격이 굉장히 많이 뛰었고요. 그 다음에 비행기 가격 이런 게 좀 많이 뛰었고 중고차 가격 중고차.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뛰었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그래서 보복 소비라는 건 뭐냐면 작년 1년 동안 소비하지 못했던 거 해외여행 이제 저도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마스크 벗으면 해외여행 한번 가야죠. 미국이라든지 좀 한번 어디 놀러 갔다 와야죠. 이제 이런 느낌이 딱 들잖아요. 그래서 보복 소비라는 게 한꺼번에 쏠리게 되는 문제. 이게 첫 번째 있고요. 두 번째는 공급 사이드의 스퀴즈입니다. 이 공급 사이드의 스퀴즈라는 게 이게 아까 전에도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이런 거죠. 시장을 보시면 수요라는 건요. 저한테 경기부양책을 씁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1인당 $1,400씩 수표를 딱 줘요. 현금을 줘요. 캐시를 딱 받으면 저는 고마워요 한 다음에 내일부터 살아나가죠. 내일 바로 살 수가 있으니까 수요는 수요가 올라오는 속도는 굉장히 빠를 수 있습니다. 수요는 탁 튀어 올라올 수 있어요. 근데 공급이라는 건 작년에 코로나 사태 딱 터졌을 때 어떻게 공급을 확 줄였죠. 아, 생산 라인은 멈춰요. 그런 다음에 사람들도 이제 해고를 시키고 막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갑자기 수요가 팍 튑니다. 그러면 오케이 내일부터 우리 생산 이게 안 되죠. 생산 라인 다 멈춰놨고 그렇게 된 상태에서 그러면 다시 생산 라인 정비하고 다시 사람 채용하고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채용이 안 되는 문제들도 생기죠. 그렇죠. 그러면 수요는 팍 튀어 올라오는데 공급이 올라오는 속도가 생각보다 많이 느릴 수가 있죠. 수요는 빠르게 올라오는데 공급이 느리면 공급 사이드에 스퀴즈가 생기죠. 공급이 빠르게 못 따라와 주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물가가 튀는 문제가 생겨나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게 재정부양책입니다. 재정부양책이 어떻게 나왔냐면 아마 이제 요거 정리를 잠깐 해드리면 작년 말에 트럼프 행정부 끝나기 직전에 9천억 달러 재정부양책을 쏟아냈어요. 그런 다음에 정확하게 3월 7일 날 1.9조 달러 재정부양책을 쏟아내면서 1인당 $1,400씩 캐시를 쥐어줬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이게 끝이 아니다. 뒤가 더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뭐라고 하냐면 4조 달러가 기다리고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4조 달러까지 그러면 9천억 달러하고 1조 9천억 달러가 쏟아져가지고도 지금 물가가 이 정도 뛰는데 뒤에 그럼 4조 달러가 오면 어떻게 될까? 이제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작년 대비해서 튀어오른 효과가 있죠. 그 기저효과하고 그 다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복 소비 터지고 공급 사이드가 못 따라와주고 수요 뛰는 걸 그 다음에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4조 달러 한꺼번에 쏟아지면 이거는 물가가 스카이로켓이죠. 오우 하고 올라가는 누가 봐도 물가는 급등할 수밖에 없다 이제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물가가 뛸 거다라고 얘기하는 이건 굉장히 강한 인플레이션을 만들어낼 거다라고 하는 이유가 이런 데 존재합니다. 그러면 이게 왜 그러면 일시적인데 라고 하면 이걸 하나하나 이제 조목조목 좀 반박을 해봐야죠. 기저효과는 보시면 작년 대비잖아요. 작년 이맘때 작년도 7, 8월만 가보시면 어떻게 되냐면 국제유가가 마이너스 40%에서 플러스 40%까지 올라왔어요. 그렇죠. 작년도 7, 8월에 나스닥이 이제 그때 이제 그 막 만 포인트 놓고 만 스닥 되고 그랬거든요. 지금 이제 14,000 스닥이지만 이제 그래서 그때 당시만 해도 이제 국제 유가 꽤 많이 돌아왔습니다. 그럼 지금 국제 유가가 배럴당 한 60불 되거든요. 이게 현재 수준을 유지해 주고 있다면 한 40불, 45불 정도까지 올라와 있는 작년도 이맘때하고 비교를 해 보면 올해 7, 8월만 돼도 기저 유가는 상당히 많이 없어지죠. 줄어들어요. 그래서 기저 유가는 그렇게 이제 정리를 하면 되고 뒤에 이제 보복 소비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보복 소비라는 건 이 보복도 한두 번이죠. 연신 보복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해외여행도 한번 갔다 와야죠. 뭐 이제 물론 이제 두 번도 갈 수 있다 할 수 있지만 매년 보복 소비를 할 수는 없죠. 앞으로 그러다 보복 당하죠. 예, 그렇죠. 그래서 보복 소비라는 것도 이제 일시적인 효과가 굉장히 강하다라는 게 이제 나타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공급 사이드의 스퀴즈라는 말씀 드렸잖아요. 공급 사이드 결국에는 올라오긴 올라오는데 올라오는 속도가 느린 거죠. 그래서 아까 서머스가 뭐라고 하냐면 올라오는 속도가 빨라지려면 9월 달에 실업수당 주지 마세요. 그 이후로 연장하지 마세요. 이 얘기까지 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페드라든지 재무부에서도 뭐라고 하냐면 공급 사이드에서 지금 쫓아오지 못하는 것들 이거 뒤따라 시간의 문제지 뒤에서는 따라 올라올 수 있어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경기 부양책 말씀드렸잖아요. 1.9조 달러로도 이 정도인데 4조 달러면 어떻게 될까? 이게 이제 되게 중요한 포인트였잖아요. 그래서 요거 조금만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1.9조 달러를 뭐라고 했냐면 명명을 이렇게 명명합니다. 아메리칸 레스큐 플랜이라고 했어요. 레스큐라는 게 구제라는 뜻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구제라는 거는 그 저기 그 옛날에 보면 그 속담 중에 고기를
고기를 주는 것도 있지만 고기 잡는 법을 알려주자 뭐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뭐 이제 기억을 고기 잡는 법. 예, 아, 그렇죠. 예. 예.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하고 똑같냐면 그 아메리칸 레스큐 플랜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물고기를 주는 겁니다. 예. 일단 배고프니까 죽기 전에 드세요. 급하니까. 예, 급하니까. 급한 예. 분이 일종의 이제 그 대중요법 같은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물고기를 준 건데 그 뒤에 나오는 4조 달러가요. 두 개로 나눠집니다. 2.2조 달러짜리 하나하고 1.8조 달러로 나눠져요. 2.2조 달러가 이제 뭐냐면 아메리칸 잡플랜입니다. 인프라 투자를 늘려가지고 일자리를 창출하자는 얘기죠. 아메리칸 잡플랜입니다. 거기 잡으라는 거예요? 예, 그렇죠. 아메리칸 잡플랜인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잡이 이제 일자리잖아요. 아메리칸 잡플랜의 핵심은 뭐냐면 이거를 8년 동안 나눠주겠답니다. 8년 동안 나눠서 투자한다고 했고요. 야, 그러면 2.2조 달러가 어디 있는데 국채 발행해서 또 빌려서 조달하게?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니다. 이거는 증세를 통해 조달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게 부유세 과세한다 이 얘기가 여기서 나온 겁니다. 네. 자, 그래서 다시 정리. 2.2조 달러는 한 방에 쏟아지는 게 아니다. 8년. 8년에 나눠서 쏟아진다. 예.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게 이제 아메리칸 잡플랜이고 아메리칸 잡플랜은 물고기를 주는 게 아니라 네. 직업을 줘가지고 물고기 잡는 법을 알려준다든지 이런 케이스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1.8조 달러 남아있잖아요. 예. 걔는 어떻게 발표가 됐냐면 AFP라고 했어요. 예. American Family Plan이라고 했어요. Family Plan이 뭐냐면 교육 이런 거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성 노동력이 일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보육 같은 것들을 지원을 해준다든지 이런 컨셉이에요. 이게 1.8조 달러입니다. 네. 그럼 한꺼번에 쏟게 그게 아니라 얘는 10년에 나눠주시겠답니다. 아. 그러면 그리고 이제 그럼 그 10년에 나눠주잖아요. 그럼 1.8조 달러는 어디서 나는데 얘도 세금을 늘려가지고 조달하겠다라고 하면서 요게 이제 그 자본 차익 과세 있잖아요. 그 이제 주식에 대한 자본 차익 이런 데서 조달하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러면 정리 잠깐 하면은 네. 4조 달러가 한꺼번에 쏟아지면 1.9조 달러로도 이 정도인데 4조 달러가 쏟아지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4조 달러는요 10년에 나눠서 옵니다. 10년에 나눠서 오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1.9조 달러는 개인들한테 1,400달러씩 쥐어줬죠. 근데 이 4조 달러는 어떻게 되냐면 직접적으로 돈을 쥐어주는 게 아니에요. 직접적으로 쥐어주는 게 아닙니다. 네. 뭐라는 거죠? 일자리를 창출해줍니다. 그러면 이게 직접 주는 거하고 일자리를 창출해주고 간접적으로 소비를 부양하는 거하고 효과가 좀 다르죠. 교육 훈련을 시켜줘가지고 숙련된 노동력으로 만들어주려고 합니다. 네. 그럼 바로 소비를 할까? 그건 아니죠.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재정정책이 쏟아진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게 생각보다 강하게 쏟아지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잠깐만 앞에 제가 그 로렌스 서머스의 조언이라는 그 페이지 방금 전에 봤던 페이지 다시 한 번만 잠깐 보면은 네. 그 세 가지 조언을 잠깐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밑에 아까 전에 읽긴 했지만 지루하시겠지만 다시 한 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네네네. 빨간색만 읽을게요. 우선 공개적으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더 많이 나타내 장래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를 누그러뜨리라고 권했다. 네. 이게 옐런 재무장관한테 했던 얘기죠. 두 번째는 또 연방 실업수당 추가 지급을 오는 9월에 또다시 연장하지 않겠다는 신호를 주라고 했다. 공급 사이드에 스퀴즈를 네. 없애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코로나 구호기금을 분배하는 속도를 늦추라고 조언했다. 재정부양책 4조 달러 한꺼번에 쏟지 말고 나눠 쓰라는 얘기죠. 예, 그리고 나눠 쓰는 것까지도 충실하게 따라주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 자금 조달도 어떻게 하는 거냐면 증세를 통해서 조달을 합니다. 네,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보시면 과연 이제 이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지금 현재 있는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는 좀 단기적인 효과가 되지 않겠냐. 물론 여기서 이제 이런 질문을 주실 수 있어요. 일시적이면 몇 달이냐? 모르죠. 페드도 모를 겁니다. 그렇지만 일시적일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이 기간에 대한 아웃라인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연준 그 부의장 중에 클라리다라는 분이 있어요. 네. 사실 실세인데 그분이 이제 했던 얘기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제 기자들이 물어봤어요. 일시적이다 자꾸 하니까 아니 그러면 틀리면 어떡할 건데요? 라고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틀리다라는 걸 결론을 내려면 어느 정도 지나고 나서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일시적인지는 알려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가가 올해 중반 정도에 피크를 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올해 중반 정도에 피크를 치고 그 이후에 have decreased라는 말을 써요. have decreased라고 해서 조금씩 이제 물가가 내려간다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렇게 해서 연말 정도엔 조금 내려갈 것 같은데 만약에 연말까지 물가가 내려가는 징후가 없다면 네. 그때는 우리가 틀린 거다. 그때는 우리가 무언가 다른 조치를 하게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일시적에 대한 타임라인은 현재까지는 이제 연말까지 예, 그러니까 현재까지 나와 있는 클라리다의 얘기가 네. 가장 이제 페드의 입장을 대변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어쨌든 오늘 아침에 쭉 거의 1시간 가까이 우리 오근영 부부장의 얘기를 들으면 미국의
연준의 테이퍼링도 시간이 걸릴 거고 인플레이션도 그렇게 걱정할 정도로 급하게 올 것 같지는 않다. 예, 이런 논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인플레이션이 오른다라는 거는 맞는데 이게 지속 가능한 인플레이션인가에 대해서는 퀘스천 마크가 강하다라고 그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 있겠죠. 그런데 또 한쪽에 이 그 자산 시장 중에서도 이 커머디티 시장 같은 거 보면 구리, 철광석, 아연 뭐 할 거 없이 엄청 오르고 또 반도체도 어떻게 보면 커머디티나 마찬가지가 돼 있잖아요. 이게 다 원자재니까. 네. 사실 공급 사이드에서 오늘도 보니까 공급자 물가 뭐 이런 거 많이 오른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게 올라버리면 사실은 인플레이션의 지속성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걱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이제 그 보니까 구리 가격, 철광석 가격 이제 이런 것들 사상 최고치까지 올랐더라고요, 보니까. 예. 근데 잠시 제가 언제까지 할 수 있죠? 뭐 한 5일 단 일단 해서요. 5일뿐이요? 네. 일단 하세요. 일단. 이제 제 생각에 간단하게만 이게 네, 네. 굉장히 긴 얘기가 돼서 그냥 간단하게만 좀 말씀을 드리면 그 원자재 가격의 상승이 인플레이션을 만들어냈었던 과거의 기억을 한번 되새겨볼 필요가 있어요. 70년대 얘기까지 가면 조금 먼 것 같고요. 제가 기억하는 시기에서 저 이제 2004년부터 시장을 봤었으니까요. 제가 겪어왔던 시기에서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고민이 굉장히 많았을 때 그때가 언제였냐면 2008년도에 그랬고요. 그때 국제유가가 145불까지 뛰었습니다. 에그플레이션 나왔고요. 원자재 가격 다 올랐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2008년도가 한번 있었고요. 그다음에 2011년도가 한번 있었습니다. 2011년도에는 그 2011년도 1분기에 아랍의 봄이라는 사태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 카다피, 무바라크 이런 분들 다 물러났거든요. 그리고 이제 오펙 국가들에서 이제 중동에서도 원유 공급이 잘 일어나질 않고 중국이 거대한 투자 수요를 가져와서 그때 이제 우리 차화정 날아갈 때 그때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의 거대한 투자 수요 때문에 원자재 사재기 같은 게 많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 원자재 사재기입니다. 원자재 값이 오를 것 같으니까요. 원자재를 미리 삽니다. 작년도에도 보면은 마스크 가격이 6,000원까지 뛴 적이 있고요. 저도 5,500원에 마스크를 사야 되나? 이거 사야 되나? 고민한 적이 있었어요. 100개를 5,500원에 사야 되나? 왜냐하면 마스크 값이 오를 것 같았거든요. 근데 불과 두 달 만에 마스크 값이 확 내려가더라고요. 마스크 값이 올랐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사재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재기라는 표현은 그렇고 가수요가 생겨나죠. 왜? 그렇죠. 이게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미리 사고 싶어하는 수요가 있으니까 지금 실수요가 아니라 가수요까지 한꺼번에 반영을 하면서 가격이 하늘로 뛰어 올라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원자재 가격이 떴을 때 중요한 건 뭐냐면 실물 경제가 그만큼 따라와 줘야 됩니다. 실물 경제가 따라와 줘야 하늘에 떠 있는 원자재 가격을 버텨줘요. 실물 경제가 만약에 원자재 가격이 너무 높은데 실물 경제가 따라가질 않잖아요. 생각보다 약하면 이 원자재 올라버린 원자재 가격이 실물 경제를 짓눌러 버립니다. 그럼 실물 경제가 흥 하고 주저앉죠. 그럼 원자재 가격이 하늘에 떠 있는 밑에 이제 실물 경제가 사라져버린 원자재 가격이 뚝 내려오는 문제가 생기죠. 참고로 말씀드리면 08년도 11년도를 잠깐 기억을 해보잖아요. 08년도 9월 달에 소비자 물가 지수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잠깐 기사 하나 보여드리면 맨 마지막 페이지 한 번만 열어주세요. 이번에 4월 소비자 물가 지수 쇼크 나왔다라는 말씀 그 아까 전에 드렸었잖아요. 아마 지난주에 아마 다루셨을 텐데 빨간 줄만 말씀드릴게요. 지난 4월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4% 이상 오르며 인플레이션 쇼크가 현실로 다가왔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또 빨간색으로 뭐라고 나왔냐면 이 같은 상승폭은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있었던 2008년 9월 그때 4.9%까지 올랐답니다. 물가가.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2008년 9월을 한번 잠깐 생각해 보시죠. 2008년 9월 15일 날 리먼이 파산했어요. 그렇죠. 그 다음 달부터 디플레이션 나왔습니다. 예전에 제가 신과 함께 여기서 이제 그 위기 시리즈 정프로님하고 막 위기 시리즈 하고 갈 때 2008년도에 왜 제가 되게 힘들었는지를 말씀드렸는데 2008년 9월 달 9월 15일까지는 인플레이션만 걱정했어요. 2008년도 8월 달에 유럽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했습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했습니다. 근데 9월 달 이후에는 디플레이션을 걱정해요. 딱 한 달, 9월 15일을 기점으로 해서. 그렇죠. 예. 하나 더 말씀드리면 2011년도잖아요. 2011년도 2월, 3월 이때 원자재 가격 엄청 뛰었거든요. 2011년도 8월에 유럽 재정위기 옵니다. 그러면서 원자재 가격이 뒤로 줄줄 흘러내리기 시작을 해요. 국제유가가 125불까지 올랐다가 2011년도에 그 국제유가가 작년에 마이너스 40까지 떨어지죠. 그러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너무 많이 이제 성장이 따라와 주지 않는 물가의 상승이라는 거는
오히려 성장을 짓누르게 돼가지고 이후에 물가의 하락을 만들어낼 수 그렇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원자재 가격의 하락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이제 원자재 가격이 폭락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는 게 아니라 성장 사이드에서 얼마나 따라와 주는지를 조금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성장 좋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물가의 상승이 일시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릴 때 성장을 만들어낸 요인이 보복 소비 말씀드렸고 재정 부양책 같은 것들도 같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얘네들이 생각보다 이제 얘네들이 생각만큼 많이 따라와 주지 않으면 그 자생적인 성장의 궤도에 만약 올라오는 게 쉽지 않으면 그러면 이제 성장보다 물가가 조금 더 위에 올라 있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죠. 맞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렇게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저녁에 제가 이제 주로 그 한 달에 한 번 정도 오은영 부부장과 대담을 합니다만은 아침에 워낙 이제 많은 동접자분들이 있어서 이분들께 좀 들려드리고 오셨는데. 싶어서 안 되겠는데 다음 주에 한 번 더 합시다. 다음 주 저녁에 내가 사실 궁금한 게 너무 많아. 그래서 한두 가지 더 여쭤봐야 했는데 다음 주 시간 언제야? 화요일 날 괜찮아요? 나 화요일 날 괜찮은데. 아, 알겠습니다. 제가 오늘 가서 보고서 연락드리겠습니다. 화요일 날. 예, 알겠습니다. 화요일 날 한 번 더 하는 걸로. 예, 알겠습니다. 오랜만에 저녁 한번 나와보려고 그래요, 저도. 알겠습니다. 정프로 괜찮겠습니까? 저는 뭐 얼마든지 하루 휴가를 드리겠습니다. 네, 자리 마련해 드리겠습니다. 자, 화요일 날 우리 오건영 부부장님을 다음 주 저녁에 다시 한번 모셔서 더 깊은 이야기, 못다한 이야기 좀 더 이어가도록 하고요. 오늘 아침 급하게 이렇게 출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 그리고 너무나 반갑다는 말씀. 또건영이라는 거 뭐기 때문에 또건영. 또건영은 뭐예요? 이게 네? 또 오건영이라고 해서요. 네. 저기 이제 은행에서 유튜브 채널을 하나. 아. 은행 유튜브 채널에 이제 제가 나와서 신한은행 유튜브 채널 이름이 또 오건영이야? 신한은행 유튜브 채널 안에. 네. 그 코너가 있는데 거기 이제 코너에 이제 예전에 그 드라마 또 오해영인가가 있었는데 그게 제 생각에도 있었죠. 그 모티브가 된 것 같아요. 또 오건영 줄여서 또건영이라고 좀 되게 기초적인 얘기들을 좀 많이 담고 있습니다. 초를 배우시려면 신한은행의 그 뭡니까 유튜브 계정에 들어가서 또건영 또건영을 검색하시면 감사합니다. 그거 듣고 이제 화요일 날 또 저녁에 오세요. 화요일은 좀 더 깊숙이 한번 들어가 볼 테니까. 아직 그 많은 분들이 찾고 계시진 않은 모양이네요. 우리 오건영 부부장님의 어떤 그 실력에 비해서 아직 많이 조회수가 부족합니다. 네, 많이들 좀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 자, 오늘 함께 해주신 오건영 부부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학령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학령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 정복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